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미술품과 보물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자신의 동생을 시켜가지고, 윌리엄 대공이라는 동생을 시켜가지고, 전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그 망해버린 집안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사는데, 지금 이게 미술사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들이, 똑같은 그림들이, 그 원본이죠. 큰 것들이, 비엔나에 있는 미술사 박물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기 이제 뭐, 그 동생의 모습이 있고, 이제 미술품을 감정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1,400개의 작품이 이제 생기고요. 그 뒤로도 계속 작품을 수집을 하는데, 합스부르크 집안의 특징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집하는 거, 미술품이라든가, 금은 보석이라든가 같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것들을 수집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까지 계속 이제, 수집을 그, 해 나가죠. 예. 자, 그런 그 와중에 대단한 사람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르네상스를 풍미했던 아주 특이한 화가입니다. 아주 특이한 화가, 아르침볼드. 그러니까 이제, 루돌프 2세의 자화상을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헤르메스학에 입각해서 이제 그리는데, 루돌프 2세가 사실 위대한지 안 위대한지는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그려줘요. 왜 시간 여행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에 와서 그래야지만 이제 그릴 것 같은 그림을 벌써 그 옛날에 이제 그렸기 때문이죠. 루돌프 2세의 모습이에요. 베르툰노라고 하는 정원의 신이죠. 그러니까 정원에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모습대로 이제 변할 수 있고, 그 과일도 하여튼 뭐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이제 그 정원의 신 베르툰노 모습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왜냐면 화가는 이 베르툰노의 모습을 그렸다는 건 뭐냐면, 황제의 은총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산다라는 의미에서 그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을 그리는데, 뭐 사계절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사람의 모습인데, 보시면 그 봄에는 이제 새싹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꽃의 모습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렸고, 여름에 풍성한 이제 과일의 모습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렸고요. 가을에 이제 포도가 익잖아요. 이제 낙엽이 이렇게 색이 바래고 단풍이 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렸고, 이제 겨울에 양상한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그렸는데, 헤르메스 학의 얘기하는 이제 네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 불, 흙, 바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이제 시작하죠. 이거 보면 물이에요, 물. 하여튼 물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이제 다 그렸어요. 이제 뭐 해마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가재도 있고, 물개도 있고, 하여튼 뭐 가재미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진주도 그리고 개도 있고요, 문어, 그리고 사람 모습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낼수 있는 모든 걸다 그린 거죠. 뭐 장작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그러면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이면서 이제 갖고 있는 특권, 황금양털기사단의 그 목걸이는 항상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도 이제 다 있어요. 여기 황금양털기사단의 목걸이. 그 다음에 땅이죠, 땅. 흙을 상징하는. 흙에서 나오는 모든 동물도, 뭐 코끼리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 양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공기죠, 공기. 날아다니는. 공작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재미난 사람이죠, 아주. 이게 그 유럽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뭐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활약했던 아주 굉장히 뛰어난 북방 르네상스의 대가 중에 한 명이 농민 화가. 원래 그 그림을 잘 그리면요, 왕실에서 초청을 해요. 왕실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제 벨기에 쪽이죠. 지금의 옛날에 네덜란드예요. 지금은 이제 벨기에 쪽 플랑드르인데, 그쪽 플랑드르가 이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합스부르크에서 불렀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문 생산이잖아요. 반강제로 그돈낸 사람이 이렇게 그리라 저렇게 그리라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만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생산하는데, 이 사람은 합스부르크 불렀는데 안 갔어요. 그 돈을 많이 벌수 있음에도 안 가가지고 혼자 몰래 도망다니면서 수배령을 내렸는데, 돌아다니면서 농민 속으로
하여튼 이제 평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이제 풍속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 풍속화하면 지금은 이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문을 안 하니까 화가가 심심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을 수도 있는데, 누가 주문을 해야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주문을 안 했는데 그린 거예요. 보시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마치 이제 그림 비슷하게 이미 풍속화를 이 사람이 다 그렸어요. 그래서 미술사 역사상 최초로 눈 온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눈 속의 사냥꾼. 눈 속의 사냥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거를 그 미술사 박물관에 가서 딱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아, 저 옛날에 고향을 간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고향을 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그냥 농민이고 평민이고, 이 그림에서는 주인공들이 마치 개 같아요, 개. 예, 그래서 그 당시 모습을 잘 그렸는데, 뭐, 팽이 치고,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막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겨울에 이렇게 나뭇잎을 이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겨울에 이렇게 무슨 식량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그림의 재미난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면 옛날에 그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조그만 애가 있는데, 애가 입은 옷하고 어른이 입은 옷하고 똑같다는 거죠. 옛날에는 애들이라도 어른들이 하는 노동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농부의 화가니까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농부의 결혼식 장면을 보고 이제 그린 거죠. 보면 집단이에요. 집단 창고 안에서 이제 농부가 이제 결혼식하는 모습인데, 근데 신부는 이 밑에 있고요. 집단 밑에 있고 그 영주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앉아서 있고, 여기는 신랑이 서빙을 하고 있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지 못한 신랑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덜란드 속담인데, 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애가 하나 있는데 어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먹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풍속화를 잘 그렸는데,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그 당시 전해 내려오는 속담을 그렸는데, 지금도 재미난 거 되게 많죠. 이 신부가 신랑한테 파란색 옷을 이렇게 걸친 거는 이제 속인다는 거죠. 바람 피우기 전에 이제 한다는 모습이고, 뭐 악마한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모습,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재미난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 당시 속담들이 굉장히 그 교훈적인, 그 우화적인 내용이면서 교훈적인 것이 되게 많고요. 99가지의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15, 16세기에 그 놀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하고 똑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뭐 팽이치기, 쇠구렁 굴러기, 굴렁쇠 굴러기, 뭐 말타기, 자치기부터 해서 99가지의 놀이가 옛날에 다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애들이 하지도 않는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많이 하고요. 또 재미난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승리입니다. 그 지금의 세상을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페스트가 한번 오면 싹 다 죽거나 3분의 1, 뭐 최소 3분의 1은 죽잖아요. 싹 다 죽은 데도 많고. 그래서 페스트가 죽음을 이제 몰고 오는데, 이제 한가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로 치면 고스톱판 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이제 죽음하고 싸우려고 막 대들고 있는데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고, 여기 보면 성직자 추기경인데 이제 죽음이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죽음으로 이제 간다는 이제 모습이고요. 왕도 이제 쓰러져서 이제 죽는다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아주 그냥 한가하게 이제 그 음악을 튀기거나 음악을 그 연주하고 있거나 하여튼 이런 카드 놀이를 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한가하게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의 모습하고 이제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 그림이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아요. 하여튼 이 성직자가 굉장히 그 이 뭐 품이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깨끗하고 인품이 좋을 것 같지만 돈주머니를 이제 들고 다닌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밝힌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하고 모습이 똑같다라는 걸 같아가지고 이제 갖다 놨는데, 그 뒤에 도둑놈이 이렇게 돈주머니를 이제 끊어가는 모습이고, 이 바벨탑 같은 거 이 사람이 그린 것 중에 제일 유명하죠. 신 바빌로니아 시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의 끝에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지금의 이란의 페르시아 문명이 나오는데, 페르시아한테 정복을 당하고 신 바빌로니아 시대가 끝나죠. 뭐 공중정원도 만들고 바벨탑도 만들고 했는데, 그 바벨탑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라트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지구라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그 바빌탑을 그린 그림 중에 최고로 잘 그린 거죠. 이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뭐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했는데, 왜냐면 이제 바빌론을 기독교 문화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신바빌로니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했는데, 그 키루스 대왕, 뭡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그 위대한 키루스 대왕이 다 이제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고레스라고 해서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바빌론이라는 바빌로니아 시대에 만들어진 탑이라고 해서 바벨탑인데, 한번 이제 소문에 의해서 뭐 그런 거 있더라 해서 이제 그랬는데, 또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보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어때는 되었고 어디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근법적 상으로도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엉터리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소금통이라는 작품이에요. 소금통. 그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첼리니, 피렌체에 가면 이제 금은 세공업자예요. 이 사람은 뭐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천재 중에 천재죠.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막 문학 작품을 쓰고, 그 올림픽 같은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요. 그 다음에 살인도 했어요. 옛날에 지식인들이 살인을 좀 자주 했나 봐요. 왜냐면 못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비가 자주 많았대요. 그래서 막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살인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첼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인데요. 이 소금통이라는 작품으로 바다의 포세이돈과 땅의 여신이 만나서 그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야 소금이 생긴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뭐 후추 담을 수 있게 했고 소금을 담을 수 있게 한 소금통으로 상징적인 게 되게 많죠. 그 봄문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바람을 네 개의 바람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삼지창은 이제 남자의 이렇게 신부를 상징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유명하냐면, 작품도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이게 한번 분실된 적이 있어요. 도둑 당했다고요. 도둑질.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번 도둑질 당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거 도둑 맞고 나서 어떻게 하여튼 우연히 찾았는데, 예, 그 당시 도둑 맞았을 때 그냥 이제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했더니 한 700억 정도 하더라. 지금은 뭐 몇천억 하는지 몰라요. 뭐 어마어마하죠.